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 리아리다의 무기 캐릭터 리뷰. 자 이번에 리뷰할 캐릭터는요 바로 베르세르크의 주인공 가츠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연령층이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조금 분포되어 있는 편이라 베르세르크를 모르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거대한 검을 가진 검사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기본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츠의 기본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B가 3단배기, C가 횡배기, X가 주먹공격, Y가 3단배기, Z가 올려배기, 그리고 S가 도발키가 없네요. 자, 다음 기본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구르기. 아닌데. 자, 말 그대로 이렇게 구릅니다. 회피용으로 쓰이죠. 자, 다음. 이제 필살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가츠의 필살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특이하게도 이 가츠 캐릭터는 말이죠, 필살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공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가츠는 그냥 이렇게 평타만 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필살기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르세르크 안에서도 딱히 기술을 보여준 게 없었고요. 자, 이제 가츠의 필살기는 살펴보았으니 초필살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츠의 초필살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난무 공격. 말 그대로 난무 공격을 펼칩니다. 저 거대한 검을 가지고 저렇게 막 마구마구 휘두른다는 게 참 신기해요. 자, 다음 의수 대포. 자, 왼손에 달려 있는 가츠의 의수는 대포 포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포로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불사신 조드. 자, 베르세르크의 등장 인물인 불사신 조드를 소환해서 이렇게 어시스트를 가해줍니다. 다음 해골기사. 자, 해골기사가 달려나와서 순식간에 베고 사라집니다. 다음 시르케. 자, 시르케가 나와서 이렇게 뭐야 저거, 화염구? 거대한 화염구를 쏘고 다시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광전사의 갑주. 자, 가츠가 입은 광전사의 갑주가 부착이 되면서 굉장한 난무 공격을 펼칩니다. 자, 풀러 맞으면 저렇게 돼요. 굉장하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가츠의 기술들을 모두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한번 AI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상대는 조타로 한번 대결해보도록 합시다. 시작하자마자 검으로 그냥 무차별하게 난무하는 가츠. 그렇죠, 가츠는 필살기가 따로 필요 없어요. 저 검만으로도 굉장히 큰 전력이 되기 때문에. 자, 의수대포로 마무리. 자,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그냥 야, 그냥. 자, 조타로 이에 발악하면서 텐더버텍 써보려고 하지만 들어갔네요. 자, 거츠의 단점은 긴 리치를 이용해서 싸우지만 이제 접근하면은 약간 무력해진다는 점. 자, 어시스트 플러스 드래곤 슬레이어 콤보로 와 그냥 발라버리네요 조타로를. 자,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상대는 조나단입니다. 자, 조나단은 럭과 플러개거, 가츠는 드래곤 슬레이어 그대로. 아, 자, 조나단도 나름의 강캐인데 과연 가츠를 어떻게 이길지 궁금하네요. 자, 암캐논 의수대포. 자, 콤보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의수대포로 마무리. 자, 의수대포가 굉장히 데미지가 쏠쏠하고 이제 또 작중에서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위기 탈출할 때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자, 대공기로 막아놓고요. 다시 한번 더 대공기.
다시 한번 더 의스대포. 자, 마무리. 조나단이 꼼짝을 못하네요. 조나단이 꼼짝을 못해 이거. 자, 마지막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강력한 AI를 가지고 있는 심연과 한번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심연은 좀 다르네요. 자, 반피 달았습니다 지금. 자, 드래곤 슬레이로 반격해 줘야 되거든요, 가츠. 자, 순고살 들어가면서 결국 패배하고 마네요. 언제 끝나니 이거? 제작자님, 순고살 이거 연출 시간 좀 줄여주세요. 자, 순고살로 마무리. 아유, 가츠 불쌍한 것. 저딴 고자한테 당하다니. 야, 언제 끝나 이것도. 저기요. 아이, 좀 왜 안 끝나냐 또. 제작자님, 이런 거 좀 고쳐주세요. 자, 가츠가 한 대도 못 때리고 그냥 죽어버렸네요. 자, 그렇죠. 반격 들어가야죠. 10명. 아, 10명이 됐다. 가츠. 의시대포로 들어갔고요. 아, 또. 자, 구르기. 그렇죠. 드래곤 슬레이어로 마구마구 베어내야죠. 자, 남부공격 펼쳐냅니다. 자, 구르고 대공기로 마무리. 그렇죠. 멋있다, 가츠. 자, 3라운드. 자, 이게 가츠가 리치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게 선타 잡기에 굉장히 유리해요. 드래곤 슬레이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 의수대포로. 자, 실패해요 지금. 자, 주먹으로 마무리. 아, 역시 가츠 꿀리지 않습니다 심형한테. 자, 굉장히 매력적이야. 역시 드래곤 슬레이어. 아, 가츠 진짜 너무 멋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번 캐릭터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누를지 말지는 여러분의 자유지만요. 빠이옹!